fragile. Whoa. Hey! O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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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나는 인간백조 가자. 나는 서울 1위 홍윤채야. 둘, 셋. 안녕하세요. 윤채입니다. 일단 우리도 만들게. 그래, 자리 앉아도 돼. 그리고 구라는 내 베프 친구잖아. 구라? 구라? 구라 누가? 자꾸라는 내 인생의 유일한 베프고 유일한 친구인데 그냥 친구도 아니고 아사친 아이돌 사람 친구. 야, 거리야. 야, 거리야. 언젠데 이런 돈탱이 아주 뭐? 돈탱이 뭔 소린데? 돼지 사쿠라 지금 유라인으로 갈아탔다니까. 뭔데? 증거에서 봐봐. 여원이 강호동 라인이니까 꼭 와주세요. 강호동 라인으로 안녕하세요. 네, 르세라핌 사쿠라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네, 르세라핌 사쿠라입니다. 인사가 다른데? 언제인가 사랑을 저를 사랑해 주실 거면 갈아타는 준비. 사랑합니다. 저기 겁도 없고 안 나갔어. 아니, 아직까지. 아니 근데 나는 갓나와 나왔어. 갓나와 나왔어? 근데 겁도 왜 안 나왔어? 와 진짜 안 나왔어. 자기 꿈은 내가 다 충격받았어. 함집방. 진짜 우리는 그냥 서차가는 인연이었구나. 서차가는 서차가는 잘 가요 내 소중한 구라. 오늘 뭐 이제 거리야? 대박이야. 버려 그냥. 버려도 돼요? 그럼. 버릴 거야? 아니 앞으로도 친근하죠. 야 그러면은 사쿠라도 강라인이야 유라 확실하게 이거 여기다 얘기해줘. 재석이 형도 이 방송 잘 보거든. 근데 그러면 유라인은 이제 못 다는 거야? 그 여기서 강라인 하면은 유재석 선배 볼 일이 없지. 가나만 해야지. 절대 못 봐? 그럼. 절대 못 봐. 이걸 볼 건지 저걸 볼 건지 얘기를 하라고. 그 딱 정해고. 뭐. 그러면 만약에 근데 그럼 사쿠라한테 유키즈 섭외랑 와. 호동이 가는 편 먹고 07이 거기서 어디 가는 거야? 나가 편 먹을 거야? 한 군데만 남아야 돼. 나가 편 먹어야 돼. 제가 콘플라. 편 먹고 07이 시즌6에서 우리가 편을 먹을 수 있어. 편 먹자. 나 유키즈 할래. 다른 멤버들은 진짜 니네 잘 생각해야 돼. 유재석 강호동 줄은 다 썩었어 이제는. 여기 신선한 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타라 너. 야 차단함 나오고 싶은 사람. 그럼 잘 타라 너. 야 차단함 나오고 싶은 사람. 그럼 최천주. 차단함. 아 지금 김영철 래퍼 FM 라디오 나오고 싶은 사람. 그럼 골 때리는 거는 축구 찰래? 뭐 얼마나 많아. 재현이 정리해. 코빅 세포로 짜줄게 내가. 아 그래.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랑만 예능을 해야 돼. 야, 그래도 진짜? 근데 호동이는 무조건 편먹고 07이야. 무조건 무조건 쳐야 돼. 무조건 스컬프야. 편먹고? 무조건 스컬프야. 편먹고? 난 그럼 호동이랑 할래. 오. 강라인 확정. 이렇게. 자 윤진이는. 나? 난 잘 모르겠어. 추천 좀. 윤진이는 또 영어 잘해. 완전. 아, 너 그러면 김영철의 파워에 라디오 구독 코너 하자. 어, 고정? 영어 코너. 고정은 조금 괜찮다. 야, 영철이 형은 진짜 너 라디오에 부른 거. 내일 바로 전화해. 바로 전화해. 얘기할 몇 시에 가야 돼. 자, 다음 자, 가자. 가지 않은. 자, 가자. 강호동, 유재석. 근데 유재석을 뭘? 어, 재석이 형이랑 호동이 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이 사람만 알아요. 어, 이 사람. 오, 역시. 갈아타! 사쿠라에서 가자! 갈아타! 카라인! 카라인! 카자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 이 사람? 자,
돈 많은 사람. 사람 돈코츠로 어? 알는 거 아니야? 저. 개그맨. 저. 개그맨. 아, 개그맨. 돈코츠라네. 나는 일본인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아. 근데 리액션만으로도 그렇지. 잠깐만, 일본에서 먹히는 코미디언이야? 맞아. 어 그러면 그냥 오사카 쪽이 개그가 좋거든? 빵! 오사카에서 무조건 우리 처음 데뷔했을 때 오사카에서 빵 하면 다 야! 이거 해줬는데 형 카즈한테 해봐 형이 빵 해봐 아 진짜? 어. 그게 뭐야? 해봐 아, 준비가 준비가 아 그치 이게 바로 해야 돼 뭐야 하나! 빵! 하나! 빵! 오사카 사람 이거 해줘 와 되게 옛날부터 오사카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유행하는 거야. 이거 오사카 사람들 다 했는데 안 해줘. 다른 지역도 안 해. 도쿄는 안 줘. 옛날부터 후쿠오카인데 안 해줘. 아 후쿠오카니까 안 해. 어, 왜 그러더라? 난 오사카인데. 마산인데. 마산 소리. 자 그럼 마지막 은채는. 은채는 정해져 있지.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그 유재석 선배님이랑 동갑이셔. 그래서 유라인. 어. 오. 아주 명쾌하네. 아니 이거 유채가 피세티의 2023년도 활동 내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 건데 엄포 기분이라고 써놨어. 엄포 기분. 활동 내역에 엄포 기분. 야 알아듣겠어 나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엄포 기분이. 누가 설명할래? 왜 그래? 응? 내가 썼는데 왜 그래? 저쪽 자리가 화가 많네. 아니 은지가 요즘 대충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럼 그래서 뭐야 이게? 엄포의 기분은 우리 첫 번째 정규 앨범 그 앨범 명인데 이게 세상의 평가와 편견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약간 마이웨이적인 용서받지 못한 용서 따윈 필요 없다. 이번에 근데 작품이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동네방네 막 동네방네 막 소문이 막 찾아왔대. 그이 뭐 진짜 이 무슨 말 동네방네 우리 사람 그게 그이 동네방네 이게 유튜브 프로그램 제목이야. 그이 그이 흘리는 마블급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돈 많이 썼구나 이번에. 맞아 트레일러는 CG를 엄청 썼고 내 팔이 막 사이보그 팔로 바뀌었어. 초록색 스티커 막 실제로는 근데 초록 점만 찍고 진짜 비장하게 연기했어. 근데 수중 촬영이 워낙 힘들잖아 수중 촬영. 맞아. 수중 촬영. 맞아. 그건 진짜 CG 아니었어. 수중 촬영했는데 바다를 갔는데 이제 2월이잖아 너무 추운 거야. 아 춥지. 2월에 갔어? 2월에 갔어. 그때 진짜 추워. 2월에 무슨 바다 촬영을 하냐. 이제 최대한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지. 근데 진짜 모든 멤버가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즈아가 즈아가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을 보였어. 막 소리 지르고 추워서 집스하고 감독님이 멀리서 뭔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컷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액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니 가만히 하고 있는데 컷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액션을 하니까 화가 나지. 아니 결과를 봤는데 그 바다 씬이 진짜 0.5? 초? 나 짧게 나와. 진짜 카즈야가 화낸 시간보다도 짧게 나와. 아니 바다에 저 그렇게 누러 이렇게 찍었는데 다 허무하지? 다 다리 뭐 성 그래. 이런 거 몇 시간 정도 찍었는데 그거? 두세 시간. 바다 속에서 이번에도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이렇게 토끼에서 빌런으로 변하는 동작인데 이건 토끼고 이건 빌런이야? 맞아. 손가락을 약간 좀 불처럼. 아 어때? 불처럼? 그렇지 그렇지 빌런 같잖아. 어 지금 좋다. 그렇지. 어 이거 좋은데? 방대표한테 얘기해 이게 훨씬 낫다고. 알겠어. 그렇지 토끼에서 빌런으로. 어때? 그러면 잘한다. 그치 잘하지. 그럼 변할 때 표정 어떻게 해야 돼? 꾸라야 한 명씩. 완전 귀엽게 웃었다가. 무서워. 갑자기 변신하니까. 변신. 야 한 명씩 변신하는 거 보여줘봐. 토끼에서 빌런. 아니 안 무서웠어. 그렇게 안 무서웠어. 해봐봐. American Rabbit. 앞에 보이나 근데 안경 벗었는데.
내 니네 아빠랑 통화할 뻔해요, 은채. 다 반대로 한다고. 아, 기죽지 마, 기죽지 마. 해봐봐. 너 18살한테 못 이겨. I'm forgiven, I'm a villain. 우와. 은채는 못 갈 수가 있다. 사춘기 토끼네. 두피 새끼 동아리네 포지션을 일단 소개할 건데 사쿠라의 포지션은 맏언니의 남다른 도전 정신이라고 해놨어. 맏언니. 이게 뭐야? 이 팀에서 맏언니인데 일본에서 2011년에 데뷔를 해서 그치. 여기서부터 계속 아이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년 차가 되고 세 번째 데뷔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번 인생은 그냥 도전하는 인생이다. 그때 어떤 팀으로 데뷔했어? 처음에는 AKB48라는 되게 유명한 그룹인데 왜 나왔어?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는 게 좋아서 38명이 도전하는 게 좋아서 38명이 48이라고 나라마다 다 이렇게 좀 대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홍백 가합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거는 완전 진짜 일본에서 전통. 모두가 서고 싶어하는 연말에 최고의 그 빅쇼라고 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진짜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야. 왜? 쿠라가 세 번을 나갔는데 각자 다른 팀으로 나갔어. AKB. 이거 진짜 가진 거 아니야? HKT, 르세라핌으로 나갔어. 와, 대단하네. 그건 진짜 대단한 거지. 맞아, 완전. 자, 그냥 나가는 거 저자가 진짜 아예 못 나갔는데 우리는 그리고 일본 데뷔하기 전에 르세라핌은 홈백 가왔죠, 나와서. 세 번이나 연속으로 나가는 건 강나와의 세 번이나 연속으로 나가는 느낌? 강나와는 좀 더 낫지. 강나와는 좀 더 낫지. 다르니까. 어? 다르잖아. 급이 다르잖아. 아, 그럼 급이 다르잖아. 야, 잠깐만, 너! 그렇게. 이런! 정확해. 강나와는 또 나오라 그러면 그건 실례지. 아니, 그러면 홈백 강학전하고 강나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세 번 연속은 연말 시상식 각 방송사 세 번을 다른 팀으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걸 봐야지. 아니, 1년에 한 번. 근데 홈백 강학전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강나와는 매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건가? 아니. 확실하네. 쿠라는 데뷔를 그럼 세 번을 한 거잖아.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 힘든 건 힘든데 나는 계속 도전하는 게 재밌어서 이번에 이 팀으로 데뷔할 때 원형 일기를 샀거든, 내가. 원형 쓸 수 있는 일기? 그래서 지금 3년째 쓰고 있어. 그럼 2년 남았어? 2년 남았어. 르세라핌 2년 남았어? 도전하는 거야? 아니, 나는 르세라핌이 마지막 팀으로. 그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야. 사쿠라의 그럼 최종 꿈은 뭐야? 최종 꿈? 르세라핌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빌보드. 빌보드. 좋다. 사쿠라 내 친구잖아. 친구인데 아마 입만 들으면 너 깜짝 놀랄걸. 웬만한 아저씨보다 더 아저씨야. 진짜 웃긴 게 계속 둘이서 되게 친구 그러잖아. 사쿠라한테 밥 한번 사준 적 있어? 아예 없지. 강나와 한 번 외에 만난 적 있어? 연락처도 몰라. 그렇죠? 아니 연락처도 갑자기 무슨 친구야.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 사인 거지. 그치.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밥을 먹는데? 아니 그러면 사쿠라한테 전화번호라도. 하이브로 전화하면 되잖아. 하이브로 전화. 전화 왜 못하지? 너도 넘어야 돼. 직접 전화하면 되지. 하이브로 전화해서 안녕 저 강홍동인데 사쿠라 씨랑 밥 먹는 거 저 진짜 강홍동인데 이런 하이브로 전화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또 이번에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데 그 쇼케이스를 한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그러면 와서 축하를 해달래.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용산으로 오래. 용산 사업으로 오래. 그 용산 사업 가면 본인 있냐 했더니 본인은 또 그 자리 없대. 쇼케이스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같이 했었잖아 한 번. 쿠라의 주방. 그때 했을 때 쿠라 번호 알아서 밖에서 밥 한번 사주기 할 수 있었잖아. 왜 안 해놓고? 번호이는 카메라 딱 끝나면 Just No. 정확해. Just No. 정확해. 와. 그게 그래서 나 서운했어. 그게 프로페셔널. 그렇긴 한데. 아니 호동이가 쿠라한테 그래 쿠라야 나중에 밥 먹자 연락 좀 줘봐라 이런 적도 없고. 아유. 그래서 사쿠라 전화번호 줄 생각 있어 오늘 방송 끝나고 호동이한테? 그 매니저 통해서.
매니저 통해서. 야 좋다 매니저. 거기 아니야? 매니저 통해서 연락하라고. 형 직접 연락하지 마. 매니저한테 3명이서 밥 먹으면 되겠네. 단톡방 만들고. 입맛이. 그러면 꿀의 입맛이 어떤지도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줘. 아저씨 입맛이라서. 완전. 아, 순댓국 이런 거 좋아해? 순대는 못 먹는데 낙지탕탕이? 낙지탕탕. 개불? 개불을 먹어? 개불 진짜 맛있죠. 근데 순대는 못 먹는데 순대보다 더 어려운 거를 잘 먹네. 순대는 생긴 게. 그래? 개불이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네. 근데 개불은 어쨌든 이게 잘라서 나오면 그냥. 그래서 너무 맛있어. 항상 야식으로 시켜 먹어. 야식으로 개불을 먹어? 아, 개불만 살 안 찌니까. 난 다른 멤버들도 개불 같이 먹어? 나는 개불을 못 먹어. 나도 못 먹어. 다 못 먹어. 맛있어. 신기하네. 개불이 그 야들야들해 씹을 때 식감이 좋아. 난 먹어 개불. 꼬들꼬들하지. 서로 불만은 하나도 없어? 아, 나 하나 있는데. 나한테? 이제 한국 생활 오래 해보니까 그 나이 문화? 이제 좀 적은 데서 나도 맏언니잖아. 그치, 그치. 근데 난 맏언니 맞나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 우리가 해외 스케줄 갈 때 호텔을 두 명, 한 명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뭐 한 말이라도 언니 독반 쓰세요? 그치 보통 맏언니가 나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말이라도 말이라도 야 완전 한국 사람 말투야. 그래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서다리도 할까요? 그니까 아니 그러면 막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윤진이. 윤진이는 다재다능한 야망걸이라고. 야망이 있구나. 잡기에 좀 강한 거지. 다재다능하다는 게 덤블링도 할 줄 알고 언어도 되고. 언어도 되고. 또 뭐 있을까? 나는 일단 미국에서 자랐는데 몇 살 때까지? 한국 오기 전까지 18살까지. 미국 이름이 따로 있어? 제니퍼. 제니퍼 노래 개그 콘서트. 누구 만드는? 알아요. 근데 특기가 진짜 많대. 나 미국에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 불어 동아리도 하고 합창단 동아리도 하고 필드 하키 캡틴도 하고 드라마 클럽에서 연극이랑 뮤지컬 열심히 하고. 아니 근데 제니퍼였잖아. 응 제니퍼. 근데 어떻게 르세라핌 된 거죠? 오디션을 본 건가? 나도 연습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미국 돌아가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미국 수능도 보고 이제 입학을 준비했는데 입학금을 딱 냈어. 근데 갑자기 다음 날에 이제 회사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르세라핌 꼭 합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등록금 낸 거는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라갔지. 날라갔어? 날라갔지. 못 받았어. 회사에서 줘야 될 거 아니야? 대신 받아줘. 하이브 시스템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듣고 계신 거야? 이거 아니었어요. 아 지금 말이야. 진짜로? 형이 가서 받아와. 진짜? 진짜? 심지어 꽤 비싸? 그럼. 아니 어떻게 얼마 정도야? 진짜? 심지어 꽤 비싸? 그럼. 아니 어떻게 얼마 정도야? 상민이 형이 받아들 줄 수 있어. 대신 20% 떼어줘야 돼. 못 받아내는 거 전문이니까 대신 저게 있어 좀. 착실금이 좀. 근데 윤진이 메이크업도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어. 그 뭐야? 뉴욕 메이크업? 나는 오버립을 되게 좋아해. 입술을 크게 좀 그려? 역시나 오늘의 메인도 립입니다. 오버립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입술을 크게 좀 그려? 조금 이제 두툼하고 살짝 명란젓 같은 그런 느낌이 나야 사실. 23살의 표현력이 명란젓을 한번 붙여보지 그래. 윤진아 나라들 하다 보니 좀 달라? 일본, 한국, 미국 다 달라? 미국은 좀 입술이 되게 중요한 거 카일리 제너. 카일리 제너 같은 그런 느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카다시안 패밀리 보면 카다시안 패밀리가 뭐야? 쉽게 김 카다시안. 안젤리나 졸리 알아요. 입술 두꺼워. 안젤리나 졸리 알거든요. 입술이 두꺼운 게 미국 특징이고. 그럼 일본은 볼터치가 있어. 볼터치가. 그러니까 지금 카즈야 볼터치 있네. 맞아. 사쿠라도 볼터치 있고. 그러니까 반짝반짝 걸리고 촉촉하고 블링블링 같고 촉촉한 느낌.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하니까 은채가 한국 은채 사실 아무것도 안 발라도 지금 피부 제일 좋을 때잖아. 우리 채원이 김채원 채원이는 러블리더라고 해서 러블리더. 오 러블리더. 왜 러블리더래? 러블리한 리더라서. 아 리더 리더니까 정말 자칭이야 타칭이야 러블리더. 어 남들이 그렇게 불러줬어. 남들이라면 몇 명만 대주겠어? 네 누군지 우리 실명을 실명을 대줘. 우리 정확한 거 좋아하고. 왜 르세라핌 팬카페에도 없던데 러블리더란 말이야? 어? 어? 아니야 우리 팬분들이 지어주셨어. 아 그러면 확실하네. 아니 최근에 아니, 멤버들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왜? 맞아. 내가 르세라핌에서는 그래도 언니잖아. 그치 그치 그치. 언니고 심지어 리더기까지 리더잖아. 하니까 나도 동생들을 많이 놀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요즘 출연 중인 해밀이 예체파라는 예능이 있어. 해리랑. 어, 해리 언니도 나오고 다른 언니들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내가 동생 라인이란 말이야. 나는 이게 24시간 동안 카메라 돌아가는 예능이 처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마이크 빼고 와서 자야겠다 했는데 혜리 언니가 너 뭐해? 마이크 뺄 때 마이크 아웃 이래야 돼?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아 나는 아 며칠 동안 계속 자기 전에 김채영 마이크 아웃! 김채영 마이크 아웃! 김채영 마이크 아웃! 이러고 잤단 말이야. 아 모르니까. 어 난 몰랐으니까. 야, 그렇게 진짜. 하다가 예나 언니 앞에서 김채영 마이크 아웃! 이러고 잤어. 근데 예나 언니가 너 뭐하는 거야? 명쾌하긴 한데. 그냥 감독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완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좋을 수도 있지. 얘 마이크 뗐구나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최근에 알았어. 영구나가 채원이보다 두 살이 많잖아. 맞아. 나 근데 채원이가 리더인 거잖아. 응 맞아. 르세라핌으로 계약할 때 내가 하나만 계약 조건을 냈어. 어. 리더 시키지 말라고. 아, 리더. 리더 이거 진짜? 처음으로 말했는데. 어,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 리더. 리더를 못 다니까. 근데 나는. 그쪽에서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엄마는 걔 아이 자식이라는 게 아니니까. 엄마는 걔 아이. 당회장님은 당회장님은 어? 갑자기? 그럼 반대로 채원이가 계약 조건이 저 리더 안 시켜주면 르세라핌 안 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나 약간 리더 욕심 있었다. 아니야 리더의 어깨는 되게 무거워. 어이, 맞아. 맞아. 언니는 진짜 우리 팀을 위해서 진짜 많은 맞아, 맞아. 아니 개인적으로 뭐 법카레도 하나 좀 주면서 뭐 회식도 좀 사고 뭐 이렇게 하라고 줘야지.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다. 와. 저희가 지금 갑자기 은채가 은채는 본인이 리더 잘할 것 같다 그러는데? 어? 내가. 한때 정규 회장도 했고 정규 회장? 귀여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정규 회장 그것도 어려운 거야 초등학교 정규 회장을 하는 거 아니야 너네 해봤어? 나 해봤어 나 해봤어 나는 정규 회장 아홉 명 근데 너무 잘했지 마 잘했을 것 같아 치지 말랬는데 진짜 야 미안한데 야 너만은 우리가 다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면 다 뻥이라 그러면 나 해봤어 정규 회장 아홉 명 아, 근데 채원이가 원래부터 인기가 진짜 많았다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조금 있었어. 어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개포구를 다녔거든? 개포구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SNS 페이지가 있었어. 거기에 막 몇 학년 몇 반 김채원 남자친구 있나요? 이렇게 막 글들도 막 올라오고 내 얼굴 보려고 막 찾아오는 거야. 실수 아니, 그래서 막 괜히 실수. 막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또 내심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든. 아 그치 그렇게. 그래서 막 다른 거 하는 척하고 책 읽는 척하고. 어머 어머. 아니 근데 다들 인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제니퍼는 인기 많았어? 뉴욕에서 제니퍼가 진짜 LA 아니라 갔다 LA 아니라. 제니퍼. 어, 제니퍼. 제니퍼 나쁘지 않았지. 그럼 근데 그거 미국에선 어떻게 고백해? 자유여신상 앞에서. 미국에서? 자유여신상? 미국에서 저기 고등학생 손편지 쓰는 애가 있을까? 아 그냥 친구로 다가왔다가 이제 막 문자로 이제 가자도 인기 많았어? 학교에 막 남학생들 와요? 나도 인기 와요. 많지. 나는 계속 시선을 느꼈어. 사람의 시선을 계속 느꼈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맞아. 은채는 은채는 뭐 딱 현영이야 지금 현영. 은채는 학창 시절 때는 인기 없었을 것 같아서. 아니야, 야, 초등학교 때 정규회장 인기 투표인 거 몰라? 아 그랬어? 안 해봐서 몰라 나. 아 그래 인기 투표라는 거야? 나 그런 거 안 해봤어.
인체는 계속 하는 싸움을 18살을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은 쿠라랑 카즈아랑 맞아. 사는 거잖아. 맞아. 그럼 솔직히 언니잖아. 그럼 카즈아도 언니한테 약간 불만 뭐 있지 않을까? 네, 없지. 아예 없지. 사실. 여기서 말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뭔가 롤케이크 있는 거야. 아, 롤케이크. 그래서 이틀 삼일 지났어? 지났어. 그리고 열잖아? 그러면 그 롤케이크가 터진 거야. 상관없지. 곰팡이 있는 거야. 근데 일주일, 2주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크라 언니는 그 곰팡이를 키우는 줄. 곰팡이면 카즈아가 갖다 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혹시나 키우고 주인이 쿠라 거니까, 그지? 혹시나 키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평소에 매니저 통해서 얘기해야 돼? 아, 맞아. 오늘 작가랑 매니저 아프겠다. 매니저 통해서 얘기해. 다음. 카즈아. 카즈아는 오, 이게 약간 느낌인데 인간 백조라고 써놨어. 인간 백조. 인간 백조. 맞아, 내가 뜨거운 도슈즈가 그거 있잖아. 백조 요소. 발레 했었어? 맞아. 내가 3살부터 일본에서 발레를 했고. 왠지 느낌이 근데 카즈아는 발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3살부터 4살까지 한 건 아니지? 그렇게 발레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15년 15년 했으면 발레리나가 될 뻔했는데 안 되고 아이돌이 된 거 아니야? 맞아. 사실 발레리나 꿈꾸고 유학을 했어. 네덜란드에. 풍차가 많아. 발레 학교에 입학했었는데 그 사이에 K-POP에 관심이 생긴 거야. 그래. K-POP. 그래서 오디션을 해볼까 싶어서 보내봤는데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일 많이 없으니까 사귄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랬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해본 적도 없는데 K-POP 아이돌 하게 진짜. 그러면은 3살부터 15년 동안 발레를 했잖아. 그러게. 전공을 계속 해왔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 엄청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라고 해서 이해를 많이 해줬어. 부모님이 카즈아한테 카즈아 미워! 안 했어? 미워? 언니가 보고 싶어. 아빠한테 발레 안 할 거야. 발레 나 이제 발레 안 할 거야. 아빠 나 이제 발레 안 할 거야. 어떤 이유로? 나 K-POP 아이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동안 15년 동안 발레 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K-POP 세계에서 쓸 수도 있을. 발레 안 하고 살 수 있어? 발레 안 하고 살 수 있겠지. 아니 여보 발레를 15년을 가르쳤는데 안 한대잖아요. 가자. 진심으로 미와 미와 미와. 아빠 얘 안 해줘서 미미미미미미워? 눈을 뜨면 안 돼. 눈을 감아야 돼. 근데 지금 카즈아가 한국말을 곧잘 하는데 원래는 그러면 아예 한국말을 못했었어. 맞아, 아예 못했어. 처음 한국 왔을 때도? 그러면 멤버들 중에 조금 한국말 좀 잘할 수 있게 제일 많이 도와주는 멤버. 은재가 알려줘. 신조어밖에 안 알려줘. 최근에 알려준 단어가 있는데 맞아. 너 떡에 빵꾸 났어? 떡에 빵꾸 났어? 턱에 빵꾸 났어? 흘렸어. 턱에 떨렸나? 턱에 빵꾸 났어. 음식 먹다 흘리면. 맞아요. 흉내 또 봐야지. 은채. 은채는 아주 귀엽게 썼어요. 꿈을 이룬 막내라고. 오, 벌써. 꿈을 이룬 막내라고. 막내로 데뷔하는 꿈이었어. 그런 게 있구나. 연습생 생활을 할 때 내가 맏언니였거든? 동생들밖에 없었어. 근데 난 언니들이 더 편하고 뭔가 언니들에게 막내 이런 걸 꿈꿨는데 그렇구나. 제가 꼭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찍어줬습니다.
동은재. 어떤 언니가 제일 챙겨줘? 완전 언니들 난리 났네. 야, 냈다 뭐 잉크하고 뭐 난리 났네 지금. 그냥 다른 팀에 있나 봐. 은채야 전부 다라고 하면 간단하잖아. 다른 팀 언니인가 봐. 정산팀 언니가 제일 잘 어울려. 내가... 야, 정산팀 언니가 제일 잘 어울려줘야 돼. 내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학교 가다가 무선 이어폰 하나 어디 떨어뜨렸는지 잃어버리고 이렇게 한쪽만 1년 동안 끼고 다녔었는데 그걸 쿠라 언니가 보고 내 생일날 이거를 사준 거야. 그러면 쿠라야. 제가 에피소드까지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전화에 뭐 사준 사람 제일 좋아해. 아, 그러면 언니들한테 서운한 거. 아, 서운한 거? 나 서운한 동안 한 게 있었어. 서운해. 아니 그 좀 MBTI가 MBTI 알아? 알지. 야 모르고. 우리를 어떤 아이로 본 거야? MBTI 있어? 야, 우리 MBTI야. 야. 있어? 아니 근데 MBTI가 왜 서운해? 우리 MBTI 잘 몰라. 아니 MBTI 중에 T가 있고 F가 있잖아. 근데 F가 약간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약간 그런데 T는 현실적인 사람. 그치 그치. 맞아. 그런 사람인데 맞언니 여기 두 명이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T야. 그래서 상황극 같은 걸 하잖아? 만약에 내가 우울해서 머리 잘랐다고 사진 보내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울해서가 먼저잖아. 그렇지. 나 우울해서 뭐 했어? 왜 우울했냐라고. 그렇지. 왜 물어봐주길 원하는 거야. 뭐 때문에 거야. 우울해 이건데. 그렇지. 근데 갑자기 사진 보내봐. 뭐 어떤 말을 했는데? T는 그게 그래. 나 같아도 왜 뭐, 무슨 스타일인데 보여달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치 부러워. 너는 부러워. 너는 T다. 난 슈퍼주니어 T. 럭더커 2007년도 노래. 그때 몇 살이었어? 그럼 야, 그때 지금까지 우리 한 횟수로 한 8년째 녹화하는데 우리 반말 컨셉에 가장 크지 적응을 완벽하게 해서 내가 오늘 처음 봤어. 고맙다. 완벽해. 그래가지고 오늘 동아리 소개로 엔딩 요정? 응. 너가? 준비하는 게 이제 아니야 그냥 나 물어보는 거야. 은채가 진짜 진짜 고등학생 같아. 기운 나빠. 은채가 진짜 나 티셔츠부터 기운 나빠. 티셔츠 나 오랜만에 내 얼굴인데 왜?